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55도 박았습니다. 자, 돌아온 붕어형 고전게임 방송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게임은 스타디움 히어로라는 게임인데요. 다들 아실 거예요, 이 게임. 이게 돌었을 때 하면 정말 좋은 게임이에요. 호주머니가 가벼울 때 하면 됩니다. 몇 시간씩 꺾일 수 있어요. 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비기도 쓸겸 우라쇼에서 어떻게 이거를 하루 종일 뻐길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센터님 어서오세요. 고생 많았습니다. 원래 여기서 이제 한신 타이거즈가 사이 팀인데 한신 타이거즈 안 하고 다른 팀으로 하겠습니다. 원래 얘가 한신 타이거즈가 사이거든요. 네. 저는 세이브 라이온즈 올라오고. 이 당시에 난카이 호크스, 그러니까 지금의 소프트뱅크인데, 난카이 호크스하고 방어율은 제일 좋은 거, 얘네들 팀은 제일 안 좋은 거. 공격 당연히 제가 먼저 동부장 할까요? 자, 상대 난카이 호크스 이 팀을 완전 농락하겠습니다. 약간 방식이 있는데 타율이 낮은 선수들은 번트를 대면 돼요. 네. 이게 점수 이제 안타 치면 10점이에요, 10점. 네. 10초가 올라갑니다. 자, 얘는 홈런 쳐야 돼요. 웬만하면 홈런입니다. 좋았어. 자, 상대 팀 난카이 호크스를 그냥 저지상으로 보내버리겠습니다. 홈런 안 되네. 달리지 말고. 자, 나머지 선수 그냥 다 번트. 이거 사기거든요, 거의 번트가. 홈런보다도 번트가 사기예요. 네. 타율 안 되시면 무조건 번트. 아, 다 번트. 그냥 번트 야구단입니다. 네. 세이브 라이온즈, 세이브 번트 라이온즈. 네. 뚱땡이만 아니면 아웃 안 잡혀요. 번트 될때 포인트가 있는데 완전 끝에. 지금 보면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 팀에 뚱땡이가 없어요. 뚱땡이가 있으면 잡히거든요. 속도가 느려가지고 멸치밖에 없어요. 멸치 타선 세이브 라이온즈. 약간 지금 삼성 라이온즈랑 좀 비슷하네. 삼성도 지금 멸치밖에 없는데 좀 비슷하네. 팀 컬러가 맞죠? 좋았어. 말로 없는 12대0이죠. 상대팀 지금 이제 보따리 싸도 될것 같은데. 이제 아직 멀었죠, 아직. 네. 자, 이제부터 번트. 네. 그나마 이 팀이 좋은 거는 돼지가 없어가지고, 뚱뚱한 선수가 없어가지고 주력이 괜찮다는 거. 네. 번트를 대기 위해서 판정한 팀 같습니다. 진짜 지금 삼성 라이온즈 보는 것 같아. 팀 유니폼하고 색깔 똑같네. 팀 이름도 라이온즈잖아, 맞죠? 네, 세이브 라이온즈, 삼성 라이온즈 뭔가 통하는 게 있네요. 네. 끝에 갖다 대면 저렇게 왼쪽으로. 웬만하면 못 잡아 이거. 이거 오라시대에서도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안타 쳐버리면 그렇게 베이스 밟으면 10초 차거든요. 스폰탄이었으면 어떨 뻔했니? 이게 우리 팀이 돼지가 없어가지고 안 잡히는 거예요. 네. 콜드게임 있습니다. 네, 저스틴 피디 먹으세요. 자, 말로 없는 3번 타자. 제가 알기로는 여기 나온 선수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선수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은 다 은퇴겠죠. 왜요? 자, 나머지 다 번트. 번트 될 때, 끝에 맞춘다는 생각으로. 그렇지. 그러면 좌측으로 와요.
저 러브 안쪽으로 하면 코스 정면으로 간단 말이야. 자, 발려고가 뭔지 보여주면 좋았어. 이거는 사람이어도 못 잡아요. 1알파 분짜리 타자도 교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타율, 타율. 네. 이게 정면으로 오는 건 잘 잡는데 왼쪽으로 오는 거 못 잡더라고. 못 잡아 이 녀석. 아니 우리 팀이 매치가 없어가지고, 아 그 돼지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펀트야비 대기엔 최고의 팀이네. 자 지금 몇 대 몇이죠? 아 3피대 0. 아직 멀었어. 완전 날먹 게임이죠. 날먹 게임. 돈 없을 때 하기 딱 좋은 게임이었어 오락실에. 왜냐면 저렇게 시간이 차니까. 저 지금 팀은 보이죠? 어차피 안타 차면 저 시간이 계속 차기 때문에. 자, 베이스 밟으면 699 699 펀트 펀트 야구단 펀트 야구단. 아직 멀었어요. 네, 아직 멀었어. 투수 방어율 한 100, 한 300 될 것 같은데요. 네, 세 자릿수. 지금 뚱뚱한 선수가 없어가지고 주력이 빨라가 못 잡아 지금. 반전 지금 삼성 라이언즈야. 아 킹오브 하고 있어요? 잠깐만. 됐어. 와 잡힐 뻔했다. 좋아 이승엽. 약간 삼성 라이언즈 대 하나이그스 보는 것 같아요. 원래 팀 지금 원래 팀은요 지금 세이브 라이언즈 대 난카이 호크스. 그러니까 저 호크스가 저 독수리가 현재 소프트뱅크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 라이언즈 대 하나이그스. 실제 있는 여기 나오는 선수라고. 투수하고 구단하고 다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한신이 사기죠. 그 당시에 이거 만들 때 한신이 무지하게 잘 나갔다고 알고 있어요. 진짜 지금 삼성 라이언즈 보는 것 같아. 삼성 라이언즈가 지금 발려고 하잖아 지금. 카프님 어서오세요. 고생 많았습니다. 완전히 투수 완전히 이거 노가다 노가다. 교체를 시켜줘야지. 어떤 TV든 간에 3번 4번은 셀걸요? 네. 말로 없는. 자 랑데브 홈런. 자 번트 모드. 팀이 주적이 좀 확실하게 빠르네. 보면 뚱뚱한 애들이 없잖아 지금. 맞죠? 아무리 되게 빡세가요 뚱뚱한 애 있으면 번트 못 돼요. 있습니다 이거 있어요. 아니 콜드 게임도 여러분 잘 모르는 게 있는데 그냥 10점 이상 난다고 콜드 게임이 아니라 내 우리가 한 회를 완전히 돌아야 돼. 지금 보시면 1회 초거든요. 콜드게임 나오려면 콜드게임 조건을 채웠어요. 10점 이상 나버렸기 때문에. 근데 콜드게임 하려면 나도 우리도 수비를 한번 해야 돼요. 수비해가지고 한번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 수비 안 돌았으니까 아직 시야가 안 당했으니까 세이브 라이언즈. 아쉽네요.
상대방 팀은 랑카이오쿠스, 현재 소프트뱅크호크스. 제일 작은 이 당시엔 제일 못 나간 팀이었는 것 같아. 그 당시엔 정말 잘 나, 지금은 제일 잘 나가는데. 야, 이거 뭐 경기 하나만 하고도 홈런 가야겠네. 예. 한 50경기 쉬어야 되겠어요. 김원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거 오라실 가면 한 시간 넘게 뻑일 수 있어요, 이게. 비클이 무슨 말이었어요? 비클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제일 잘 나가죠. 월등하게 잘 나가죠. 소프트뱅크. 여기 제가 알기로는 왕정치도 있는 거라고 했어요. 9점까지 갑시다. 네. 야구 은퇴해야겠네 진짜. 야구 은퇴해야겠네 진짜. 아이고, 얘 홈런 몇 개 친 거지? 한 10개 친 거 같은데. 지금 10개는 아니겠다. 8개 쳤겠네. 네, 장이 홈런이죠. 비클래스일만 하네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게임 약간 그 실력도 그때 당시에 야구 어떤 실력을 좀 반영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어거지로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한신이 말도 안 되게 사기지 않고 완전 불판다잖아. 불판다 맞죠? 모든 타자가 이거랑 비슷하게 만든 게 국내에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슈퍼 원더리그라는 게임이 있어요. 얘네도 뭐 번트 되려고 야구하는 것 같아. 어깨 나가겠는데요? 펀트 연습하시기로 내가 왜 이렇게 하냐 하면요, 얘네들 나중에 99 할 때 내가 바꿔줄게요. 제가 제대로 칠게요. 이 게임 펀트가 워낙 사이기 때문에. 자, 3번 타자 왔네. 불방망이. 아웃 좀 잡아라 제발. 아웃 좀 잡아. 아웃 좀 잡아 제발 부탁이야. 눈치껏 해야지. 눈치껏 해야지. 이게 야비 좀 많은 아는 애들 좀 많았거든요. 이게. 컴퓨터죠. 사람하고도 할 수 있는데 사람하고 했다가는 사람하고 이래 못해. 왜냐하면 시간이 안 차기 때문에. 사람은 시간이 전혀 있기 때문에. 컴퓨터로 하면 시간이 차잖아요. 보시면 저 야수성도 진짜 못하네. 골프 아냐? 근데 저 이제 내가 안타나 뭐 이렇게 쳐버리면 저게 차요. 보시면 홈런 치잖아요? 그럼 숫자 찹니다. 맥스 699거든요? 차죠? 안타 치면 10초일까 아마 내가 알기로는. 홈런이 40초인가? 아웃 당하면 저게 디스카운트 돼요. 나중에 아웃 당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85대요. 투수 바보야. AI 씨.
야구 건성을 하는 것 같은데? 봐봐, 저 왼쪽 뛰었다, 오른쪽 안에. 하기 싫은 것 같아. 아마 이거, 이 게임 끝나면 프로야구 은퇴할 거야, 아마. 구단 전부 다. 진짜 똥기 훈련이죠. 네. 99대 0까지 한번 갑시다. 얘네들은 펀트만 되면 됐겠네. 그, 뭐야, 삼살라이언 박해빈이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겠다. 기스펀드 제일 많이 되는데. 이 게임 보면 졸라 뿌듯해야겠네. 이대영 선수가 이거 보면 졸라 좋아하겠네. 아웃 카운트 지금 하나도 못 잡았어요. 뭐 한 경기만 뛰어도 홈런왕 될 수 있어. 홈런왕 한번 돌고 99대 0 되면 제가 나머지 선수들도 그냥 정석으로 할게요. 저거 승부 조작 아니야 완전히? 타이어 올라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다 펀트 안 탄대. 지금 선수 다 지금 정말 날먹 게임 아닌가. 날먹 게임. 네. 진짜 날먹 게임이다. 지금 2점 남았나? 98대0. 자, 이게 102대 0이 돼야 되는데 99대 0으로 밖에 안 될 거야. 자, 102대 0인데 지금 숫자가 안 넘어가죠. 99가 맥스예요. VBF님 먹으세요? 자, 이제부터는 그냥 펀트 안 되고 그냥 원래 치던 대로 치겠습니다. 103대 0이에요. 원래대로라면. 못 잡는 게 아니고 아웃 당하 지금. 선수 바꾸네. 나도 바꿀래. 와, 이게 이대호네. 이대호. 봐봐, 이게 정석으로 치면 후딱후딱 끝난다니까. 시간 빨리 주죠. 얘는 수비를 못하는 게 아니네. 아, 뭐야. 왜 이렇게 잘해, 99대. 자, 이거 야비 있습니다. 마구 있어요. 그냥 중간에 하고 옆으로 지금 못 쳐요. 못 칩니다. 자, 선풍기죠, 선풍기. 예. 상부삼진. 예. 칼퇴글이죠. 네. 상부산진. 상대방은 졸라 빨리 끝난다. 1분도 안 돼 끝나. 이거 너무 잔인하잖아 이거. 아, 진짜 잔인하네. 내가 했지만 정말 잔인해. 정말 칼퇴근 게임이다. 자, 플레이 마치겠습니다.